여러분 신앙과 공부 영원한 숙제죠. 애들 포인트가 여기에요. 여기가 아니라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네. 청소년 믿음의 영원한 숙제가 바로 공부냐 신앙이냐 늘 갈등하죠.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학원에서 일요일 2시에 꼭 특강을 잡죠. 아니면 애매하게 뭐 3시 반 이럴 때 특강을 잡죠. 그러면 오전 예배만 드리고 빨리 특강을 들으러 갈까? 아니면 중고등 예배를 드릴까?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정답은 알고 있죠? 정답은 알고 있어요? 정답이 뭐죠? 신앙이 우선이다. 이걸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현실은 어때요? 신앙보다는 공부가 더 우선이지 않냐라고 부동화가 이렇게 크게 그려지는 거를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느낄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두려우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걸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렇죠. 내 생각에는 당장 내일 모레가 시험이기 때문에 2시에 잡혀있는 학원 특강을 들어야 내가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맨날 드리는 예배야 뭐 한 주 건너뛰어도 큰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하고 동일한 고민을 이 선배가 6년 가까이 했어요. 한때는 밤에 잠을 안 자고 다른 일을 하느라 네, 체력도 안 좋아지고 뭐 신앙도 엉망이 되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슬럼프도 있었어요. 중2, 중3 때. 근데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이제 나름대로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대학에 들어갔고 신앙에 대해서도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와서 여러분에게 정말 따끈따끈한 선배의 어떤 신앙 스토리, 공부 스토리를 얘기를 해줄 텐데 단지 이게 한 사람의 어떤 방법이잖아요. 이게 전체의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배가 말하는 핵심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좀 잘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홍순영 형제님 나와주시면 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신앙과 공부라는 주제로 강연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발표를 하게 될 청년부 22살 홍순영 형제입니다. 예, 원래는 그냥 신앙과 공부가 제목이었는데 이렇게 PPT 오광 형제한테 드리자마자 갑자기 저걸 추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무슨 이제 막 공부 강연이나 이제 신앙과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게 있다고 하셔서 뭐 대단한 분이 오시나 기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좀 민망하고 되게 걱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이제 매달 마지막 주에 앉아가지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 강의 같은 거 막 듣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불과 몇 년 안 지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 비해서 되게 막 특별히 잘난 점은 없지만 그냥 몇 년 더 공부를 시작하고 더 오랜 기간 입시를 경험한 입장에서 이제 제가 입시를 치르는 동안 배운 것들과 깨달은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 처음에는 제가 여기에 이 자리에 와서 그 예상을 할 때 그래도 이제 중고등부에 아는 좀 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보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좀 긴장이 풀리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떨리네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시작해서 제가 수험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 또는 깨달은 것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말할 거고요.
오늘 강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과 공부 사이에서 어떻게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실질적인 공부의 팁이나 이제 방해되는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이후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으로 이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홍순영이고요. 2013년 12월에 사랑침례교회에 처음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년 반째 서울에서 저희 부모님과 함께 매주 일요일마다 출석을 하고 있고, 이제 작년에 고려대에 합격했다가 휴학 후에 다시 수능을 봐서 올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고요. 이제 수능 점수로만 대학을 가는 정시 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 과가 이제 자유전공학부라는 과인데요. 이 과에 대해서 조금 생소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제 전공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 저희 과 홈페이지 소개란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갖고 온 건데, 사실 이 내용들은 그냥 별로 안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과 같은 경우에는 과가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다녔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의 경우에도 그냥 1학년 때부터 전기전자 관련된 과목들을 배우고 하면서 이제 점점 학년이 올라가고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는 그런 거라면, 저희는 1학년 때 자기가 가고 싶은 전공들을 탐색하는 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과목들 같은 것 좀, 전공들 같은 것 좀 들은 다음에 2학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국가에서 정해준 그 인원수가 제한되는 과들 몇 개 있거든요. 뭐 의과대학, 치과대학 아니면 이제 사범대 같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몇몇 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공이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른 학교의 자유전공학부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랑 전혀 상관이 없이 진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 과 꼴찌도 뭐 가장 인기가 많은 뭐 경영학부나 컴퓨터공학부를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이제 전공이 이과 쪽에서는 컴퓨터공학, 또 문과 쪽에서는 경영 아니면 경제 이런 쪽인데, 저희 선배들 이제 전공 진입한 이제 조합 같은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가장 많은 비중이 이제 컴퓨터공학과 경영 혹은 컴퓨터공학과 경제 이런 쪽이 제일 많을 정도로 학점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설계 전공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특이한 그건데, 학생이 교수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만드는 겁니다. 자신이 커리큘럼을 짜고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교수님들을 그 과목의 교수님으로 선정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설계 전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되게 만들어진 전공들 이름을 보면은 뭐 인권학, 법사회학, 노화학, 뭐 놀이문화학, 되게 진짜 들어보면 좀 생소할 만한 그런 전공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은 거를 만들고 심도 있게 공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 이제 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챕터에서는 그 전반적인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공부가 잘 안 되고 공부를 잘 못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 잘한다고는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수년간 입시를 겪어보면서 학생들의 어떤 그 두뇌의 비중보다는 마음가짐에 대한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을, 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한 학기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동기들과 많은 친구들과 이제 공부도 해보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직접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공부를 해야 할 때와 놀아야 될 때를 정말 칼같이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지금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3시간 쉬지 않고 공부했으니까 뭐 잠깐 쉬는 시간 뭐 10분, 20분 동안 뭐 유튜브나 뭐 게임을 잠깐 해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 그랬고요. 그런데 진짜 서울대 학생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칼같이 구분하는데 예시를 뭐 들려드리면은 시험 기간에는 진짜로 학교에서 나오질 않아요. 되게 과방에서 그냥 박혀가지고 밤새서 공부하고 팀플하고 이렇게 하고 시험 끝나면은 진짜로 누구보다 자유롭게 놀러 다니고 그러거든요. 되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어떻게 쉬면 좋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밖에 산책을 하거나 바람을 쐬서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졸린 경우에는 살짝 낮잠을 청하거나 그렇게 쉬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보통 학교 시험에 통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로 이제 학생들을 잡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수능으로 왔고 저같이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도 몇몇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시같이 이제 텀이 긴 시험을 준비할 때는 제가 방금 말한 게 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체가 시험 기간인데 그중에서 이제 뭐 3시간 공부하고 뭐 10분 쉬고 이런 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텀이 긴 시험을 쉬지 않고 공부하면은 슬럼프가 오기 굉장히 쉬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많은 재수생들 아니면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은 초반에 막 달립니다. 진짜로 초반에 난 1년 동안 진짜 쉬지 않고 공부하겠어 라고 초반에 달리다가 한 뭐 3월 아니면 그러니까 이르면 3, 4월 아니면 늦으면 한 5, 6월쯤에 체력이 다 방전되고 좀 이렇게 나가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공부의 어떤 효율이라든가 그런 게 떨어지게 되고 성적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짜 한 달은 빡세게 공부하고 딱 한 달의 마지막 주 일요일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의 마지막 주 일요일에 교회를 갔다 와서 공부를 전혀 건들지 않고 뭐 부족했던 잠이 있으면 잠을 자든가 아니면은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으면 영화를 보든가. 근데 저는 게임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게임에 대해서 조금 그 중독 같은 기질이 있어서 제 게임을 만약 한번 하게 되면은 그거를 다시 안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빼고 영화를 본다던가. 왜냐하면 영화는 한 번 보면 끝나잖아요. 드라마는 한 번 보면은 그 뒷 이야기가 있고 그렇지만 영화는 이제 한 번 보면 끝나니까 그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쉬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공부할 때와 쉴 때를 정확히 구분해야 된다가 요지였고요. 그 뒤에는 이제 공부에 흥미를 갖기 위해 노력하기인데 이게 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공부에 흥미를 갖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울대 많은 학생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그들 중에서 또 공부에 흥미를 가지는 친구들은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가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공부에 억지로 재미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과다 보니까 수학 과목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배운 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풀어나가고 딱 이제 채점을 했을 때 맞았고 그럴 때 어떤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수학 과목이나 그런 건 좋아했었는데 저는 수능 국어를 처음엔 되게 싫어했습니다. 수능 국어는 이제 문학과 독서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재미를 붙이려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소설을 읽듯이 사실 저는 소설 읽는 것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소설을 읽듯이 좀 재미있게 재미를 붙이려고 했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사회, 뭐 과학, 기술 여러 가지 이제 챕터 여러 가지 분야에 글이 이렇게 긴 글이 나오는데 그 길을 읽고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런 유형의 문제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읽으면서 이 어떤 내용에 대한 배움 그런 기쁨을 좀 강제로 얻어가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그거를 진짜 그 글을 읽으면서 배움이라는 기쁨을 느끼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이과 분야의 글이 아닌 경제나 법 같은 분야의 경우에는 진짜로
이렇게 억지로 흥미를 붙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잘 모르는 분야의 글을 읽는 걸 좀 좋아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진짜 내가 몰랐던 거고 내가 잘 접하지 않았던 분야의 지식을 얻어간다는 게 저한테는 좀 괜찮은 충격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떤 흥미를 갖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대학 공부 와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게 제가 이제 이과다 보니까 수학이나 과학 이런 분야 말고는 딱히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대학 가면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교양 과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교양 과목들을 들을 때 별로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야에도 이렇게 흥미를 붙이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그 과목에 대한 흥미가 저절로 생기고 그렇게 되는 현상을 지난 한 학기 동안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능 때 제일 못 본 과목이 뭔지 아세요? 네, 사실 영어인데요. 제가 영어를 제일 못 본 이유가 끝까지 흥미를 붙이는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영어는 일단 뭐 이해가 돼야 흥미를 붙이든 말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영어를 제일 못 봤어요. 이렇게 이제 흥미를 붙이는 게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공부와 신앙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사진은 약 8년 전에 저희 가족이 이제 사랑침례교회 이제 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진짜 아무리 다른 사진을 찾으려고 해도 입대 이후로 저희 가족이 교회에서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부모님의 이제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찍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저희 부모님은 저를 낳으시기 전부터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자연스럽게 흔히 말하는 이제 모태신앙이 되었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태신앙이라는 게 꼭 좋냐라고 물어보면은 살짝의 회의감이 들어요. 어떤 회의감이냐면은 모태신앙이라고 꼭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이제 믿게 된 사람들보다 신앙심이 더 깊거나 하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뭐 중고등부나 초등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 더욱더 알아가는 그 시간들은 당연히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학교에 가듯이 맹목적으로 뭐 필수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교회를 오게 되면은 나중에 독립을 하거나 이제 대학생이 돼서 뭐 좀 더 머리가 컸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성장을 했을 때 신앙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 이 교회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왔는데 그 전에 초등학교 때 이제 다른 교회에 다녔을 때는 진짜로 그냥 별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 오니까 따라가고 평일에 볼 수 없었던 그냥 주말에만 볼 수 없었던 이제 초등부, 유년부 친구들 있으니까 가러 만나러 가고 가면은 뭐 간식 주니까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의식이나 배움에 대한 의지 같은 건 딱히 없었던 초등학교 때까지의 신앙생활이었고요. 사실 이거는 사랑침례교회 오고 나서도 몇 년 동안은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냥 이제 사랑침례교회 여기 앉아있는 몇몇 친구들 있고 하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놀고 이제 또 목사님 예배 때 막 많이 졸고 그때도 제 오광 형제님 강의였는데 그때도 많이 졸고 그랬거든요. 근데 되게 그 당시에도 제가 지금 느껴보면은 어떤 교회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는 굉장히 조금 어렸다는 생각이 들지만 네, 그랬습니다. 그랬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원래 이제 고등학교 특목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준비하려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좀 더 의지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저의 신앙심에 대한 어떤 교회에 대한 태도나 신앙심도 많이 좀 성장을 했습니다. 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요. 이제 공부와 신앙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일단 처음에 일단 교회 예배는 반드시 드리기, 무슨 일이 있어도 드리기. 저도 마찬가지로 고3 때 이제 재수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수를 그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재수 삼수 시절에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 교회를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첫째, 일단 교회를 빠지면 부모님한테 혼을 났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는 이제 좀 많이 당시에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 주중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말쯤에는 좀 체력적으로 많이 방전이 됐었고, 그때 이제 목사님 예배 드리거나 오광환 형제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는 게 체력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좀 리프레시 되는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이제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이 교회에 출석하고 계실 텐데요. 성경 말씀이 저희의 삶에 적용이 정말 많이 된다는 것을 느낀 게 이 고3 때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는 것과 오광환 형제님께서 중고등부 예배 때 이제 설교해 주시는 내용이 저희의 삶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렇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오후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이렇게 쭉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또한 느낀 게, 내가 정말 좋은 대학에 가고 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이유가 내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라는 점도 이 기간 동안 항상 다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생활도 겪어봤지만 대학교 생활도 지금 한 학기째 겪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느껴보면은 고등학교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대학교 공부가 좀 많이 힘들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하게 되는데, 만약 고등학교 때 그 뭐 수능 준비나 시험 준비를 핑계로 교회를 빠지거나 하게 되면은 진짜 99.9% 대학교 때는 더 많은 빈도로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성인 돼서도 그게 이제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보통 나이가 들면서 신앙심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하지 않고 좀 이렇게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도 항상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중고등부 예배까지 이렇게 드리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또 여러 해 동안 입시를 치르면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게 바로 가족과 말씀 읽는 시간을 가지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거를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예를 들어 가족끼리 뭐 우리 잠언 읽자라고 부모님께서 얘기를 하시면 이제 매일 밤 10시에 이제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서 잠언 1장부터,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을 읽는 겁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잠언 1장을 한 명씩 다 같이 읽고 잠언 1장에 대한 내용을 저희 가족끼리 나누고 그거에 대한 소감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 인물들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취하는 태도,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가족끼리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는 것들도 저한테 좀 많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항상 저도 부모님에 대한 기도를 하고 부모님도 각자 예를 들어 아빠의 경우에는 엄마와 저에 대한 기도, 엄마의 경우는 아빠와 저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한 사람씩 번갈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그런 기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이 좀 늦게 끝나고 10시에 보통 끝나니까 집에 오면 10시 반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시 반에 저희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읽어서 한 11시 정도에 끝나면 그때 바로 자고, 그런 어떤 습관을 되게 패턴화 시켰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바빠졌을 때는 한 고3 때까지는 거의 매일 하다가 이제 재수 삼수 때는 좀 바빠지면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로 줄였거든요. 본인이 정말 바쁘다, 일주일에 하루에 이제
한 30분 정도 투자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로 가족과 교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입을 앞두고 걱정이 정말 많은 시기잖아요. 그 이제 막 고3이라든가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아니면 그 더 이전도 그럴 수 있는데 그 시기에 이렇게 가족들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던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됐고 또 특히 이 기간에 많이 느꼈던 게 부모님께서 저한테 그런 기도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우리의 본분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얘기를 부모님께서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힘들었던 수험 기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님들과 교제하기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그렇고 이제 청년부 가서도 그렇고 형제자매님들과 교제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일단 고등학교 3학년인 경우에는 저희 이제 당시에 중고등부 선생님들 분들이 계시잖아요. 각자 분반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계시고 그럴 때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됐었고 청년부에서도 저보다 훨씬 나이 많고 인생 선배분인 분들이 훨씬 많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20살 때 이제 청년부 이제 막내로 들어왔으니까 그 시기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영적으로도 많이 성장이 됐었고 또 재수 삼수 시절에는 제가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재수학원에서 친구를 많이 안 사귀었었어요. 애초에 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도 했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별로는 저는 왜냐면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그런 기간이니까 친구를 사귀는 게 수능에 도움될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외로웠었는데 그 기간에도 그 외로움을 좀 교회에 오고 다른 형제자매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달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공부하다가 힘들거나 하면은 꼭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청년부 형제자매님들이나 아니면 중고등부 교사님들이랑 이렇게 고민을 나누어 보고 이야기해봐도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할 만한 과목별 공부 팁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물론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를 일단 시작에 말씀을 드리고 무조건 이 방법이 옳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고 아 저건 좀 나랑 안 맞겠는데 싶으면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참고용 원래는 시간 때우기용으로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일단 제가 여러 가지 과목 중에 그래도 수능 때 제가 점수가 잘 나온 국어와 수학, 과학탐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는 저보다 오광 형제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국어인데 국어는 다들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은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그게 맞는 얘기기도 하고 틀린 얘기기도 한데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잘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짧은 기간 동안 글을 읽는 실력이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경우에도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 동안 국어 성적이 좀 많이 급격적으로 올랐고 네 그래서 꼭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능이나 내신의 국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과 독서로 나뉘는데요. 이 문학의 경우에는 아니 좀 자세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조금 이건 좀 떨리네요. 문학의 경우 이제 현대 문학과 이제 고전 문학 이렇게 나뉘는데 그 중에서 소설 종류의 경우에는 좀 등장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게 편해요. 일단은 당연히 소설 같은 경우에는 막 몇백 페이지짜리 소설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수능이나 학교 시험 문제에 그런 걸 낼 순 없잖아요. 뭐 시험지가 막 몇백 페이지짜리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발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발췌를 하다 보면은 그 짧은 지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등장인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하는 게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전시가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용어 같은 거 고어 같은 거는 암기를 하는 게 당연히 낫겠죠.
그리고 독서의 경우는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하기에는 이렇게 막 제가 직접 막 푸는 걸 보여드릴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하기는 좀 힘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의 종류에 따라 다른 표시를 해가면서 읽었어요. 예를 들어 막 이제 그러나 하지만 이런 거는 그냥 V 표시하고 뭐 그리고는 그냥 플러스 표시를 하고 왜냐하면은 화살표를 표시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그냥 글을 쭉 읽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치사나 그런 어떤 연결 의미 같은 거에 계속해서 표시를 해가면서 읽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나중에 문제에서 어떤 지문을 돌아 사전 찾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빠르게 찾을 수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평가원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학생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 문제 평가원이 틀린 것 같은데요? 라고 이의제기를 하면은 평가원은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럼 모든 이의제기를 다 검토를 해야 되고 진짜 만에 하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을 경우 진짜 전 사퇴는 물론이요 진짜 전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의 목적은 이의제기가 없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떤 국어 그 선지에 대한 틀리고 맞고의 어떤 OX가 생각보다 명확한 축에 속해요. 이 수능의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골라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학에 대한 팁을 말씀드리면 현역 시절 수능 때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과목이 수학이었어요.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했던 과목이었고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점수가 안 나왔었거든요. 현역 때. 그래서 저는 저희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기본부터 차근차근 다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믿기지 않을 만한 수학의 정석을 봤었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수학의 정석을 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저도 지금 다시 보라고 하면 못 볼 정도로 좀 딱딱하고 그런 형태의 문제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실력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개념이나 진짜 좀 기본적인 거, 좀 상세한 개념들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익히고 나서 그 다음에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낫지 기본이나 그런 게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 푸는 거는 진짜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고 또 실수 노트를 저는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현역 수능 때 가장 점수가 안 나왔던 가장 수학 점수가 안 나왔던 이유 중 하나가 그 실수를 너무 많이 했었어요. 이제 막 수학 뭐 29번 이제 뭐 킬러 이런 문제에서 이제 채점을 하는데 하나가 틀린 이유가 삼각형 넓이 구하는데 2분의 1을 안 했더라고요. 되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실수 노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문제집을 풀거나 모의고사를 풀거나 할 때 실수가 나오면은 그 실수를 그러니까 실수가 어떤 형태의 실수였는지 적고 그 숫자들을 다 적었어요. 근데 진짜 사소한 것들도 다 적었어요. 예를 들어 약분할 때 좀 어이없는 약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진짜 다 적어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그 노트들을 쭉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했었지 이런 실수를 했을지를 이런 실수를 했었지 같은 거를 인지를 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그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실수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고 그 솔직히 1년 정도의 실수 노트면은 웬만한 실수는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형태의 실수가 수능에 나온다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실수 노트를 작성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수능에서는 100점을 맞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과학탐구에 대해서 제가 이과다 보니까 과학탐구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사실 이거는 사탐에도 적용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제가 사탐을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학탐구를 이제 노트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과학탐구도 이제 수학이랑 비슷하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 하나인데 저는 이제
그 인강을 들었었을 때 개념 수업을 할 때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그 단원에 대한 내용을 쭉 노트에 적었어요. 근데 좀 칸을 많이 좀 띄엄띄엄 해가지고 적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1년 동안 문제집을 풀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하거나 모의고사를 풀거나 할 때 자신이 몰랐던 내용이나 좀 지엽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에 연필로 적었던 게 제가 처음에 필기한 거고요. 색깔로 적혀 막 구석구석에 적혀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제가 공부하고 문제집 풀고 시험 풀고 할 때 몰랐던 것들을 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저게 나중 가면은 진짜로 이제 페이지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꽉 차게 되는데 그 저는 이 과학탐구 노트를 매번 시험 볼 때 한 번씩 쭉 훑어가지고 보면은 제가 1년 동안 공부했던 거 몰랐던 것들이 이제 하나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 한 권을 다 들고 다니면서 계속 반복하고 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 어떤 공부에 대한 것들 얘기했고요. 이제 좀 빨리 할게요. 공부를 할 때 방해된 요소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방해된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핸드폰이 있는데 저는 핸드폰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앴습니다가 아니라 애초에 없었어요. 애초에 그 2G폰이었고 그래서 사실 이 핸드폰이라는 게 뭐 드라마, 영화, 유튜브, 게임, SNS 등 진짜 수만 가지의 공부에 방해될 만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없애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부모님과 연락은 해야 되니까 저처럼 2G폰이나 아니면 공신폰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학생들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절대 제가 스마트폰 없이 21년을 지냈다고 너희도 당해봐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랜 기간 2G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스마트폰을 사려고 중고나라에서 공기계를 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많이 걸리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그거를 겪어보니까 공기계를 사고 써보니까 진짜 공부에 집중이 전혀 안 돼요. 그때 그 기간에 잠패턴도 다 깨지고 막 밤늦게 이제 핸드폰 보고 막 유튜브 보고 하다 보니까 잠패턴도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와서 자게 되고 수업도 못 듣고 진짜 악순환이 계속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단 제 중고등학교 때만이 아니라 그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던 게 작년에는 제가 그래도 고려대를 합격했었으니까 핸드폰을 샀거든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가진 상태로 이제 재수학원에 들어갔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재수학원에 들어갔었을 때 핸드폰 때문에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스스로 아 이건 좀 안 되겠다 라고 느낀 것도 있고 부모님께서도 이제 추천을 해주고 하셔가지고 다시 예전 2G폰을 살려서 살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장롱 안에 넣어놓고 그렇게 1년을 보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이면 제가 성인이었을 때잖아요. 제가 성인이었을 때도 그렇게 억제를 하기가 힘들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핸드폰에 대해서는 이 핸드폰만 없애도 저는 수험생활의 절반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수험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문제인데요. 바로 피곤한 문제입니다. 이 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인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게 잠 패턴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잠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를 이제 좀 믿고 있는데 믿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원래 내가 7시간 자는 사람이다 치면은 오늘 하루에 5시간 자면은 다음날에는 9시간 자게끔 몸이 좀 피곤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를 저는 그렇게 여러 번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늦게 자면은 다음날 또 피곤해지고 일률도 떨어져서 저는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딱 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시 반 정도에 학원에서 돌아오면 가족들과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나누고 해서 11시에 정확히 딱 잤고 한 6시 반 그 정도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7시간 반이니까 수험생 치고는 굉장히 많이 잔 거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게 7시간 반 정도 자도 정말 깨어있는 시간 동안 공부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별로 그렇게 효율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중고등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서 느낀 점은 그 친구들은 자신의 목표나 꿈을 비교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또 크게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제 동기들 중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으로 되게 특출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막 공공연하게 자기는 30살 되기 전에 300억을 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물론 그렇게 막 돈이 전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목표를 크게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학창시절의 목표라 하면 뭐 대학에 대한 목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장래희망에 대한 목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어떤 꿈의 방향성이나 어떤 척도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다이어트를 예로 들면 나는 살을 뺄 거야 라고 다짐을 하면은 그냥 나는 살을 뺄 거야 라고만 다짐을 하면은 뭐 다음 일주일 동안 내일 뺄래, 내일 뺄래, 내일부터 뺄래 이렇게 이 생각만 계속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나는 언제까지 몇 킬로까지 어떻게 뺄래 라는 이렇게 딱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목표를 자세하게 잡는 거는 저는 솔직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얼만큼의 살을 빼겠어 라는 정도의 목표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꿈과 장래희망에 대한 방향성은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100년 사는 인생이잖아요. 100년 사는 인생 중에 중고등학교면 이제 20살 아래인데 그때부터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진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제 친구들 중에서 꿈이 대통령 이런 거 되게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 그런 꿈 가진 적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근데 그런 꿈들이 중학교만 가도 갑자기 떨어지고 고등학교 때면은 그냥 뭐 먹고 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되게 꿈이 점점 떨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표를 높게 잡아야 만족하지 않고 지금 자신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노력하고 자신을 이제 좀 이렇게 느슨해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이 어떻든 어떤 꿈이나 그런 목표 같은 거를 좀 높게 잡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항상 두 가지 질문이 저는 떠오르는데요. 첫째, 꿈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인데 사실 꿈을 어떻게 잡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동기들의 경우에는 진짜 무슨 뭐 체험활동 같은 데 가서 꿈을 가졌다는 친구도 있고 심지어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서 자기 꿈을 가진 친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접했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린다. 그리고 내가 이 꿈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 정말 이 영광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그게 자신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꿈이 바뀌면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제 과의 경우에는 좀 특별한 과잖아요. 문이과가 구분이 없고 저는 이과로 들어왔지만 뭐 경영, 경제, 정치 외교 갈 수 있고 또 문과로 들어온 친구들도 이과로 만들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다행해요. 문과로 들어와서 공대 가겠다는 친구도 있고 이과로 들어와서 자기는 로스쿨을 갈 거기 때문에 뭐 경영 쪽으로 가겠다는 친구도 있고 정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바꾸는 게 그렇게 지금은 또 특히 통합시대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꿈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리스크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꿈을 바꾸는 거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꿈을 선정하실 때 좀 진지하게 선정을 하셨으면 해요. 또한 이제 이야기할 내용은 곧 고등학교를 진학할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나 고등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인데요. 대입에 대한 전형을 어느 정도 살피고 고등학교 진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크게 이제 정시와 수시로 나뉘는데 정시는 제가 대학을 간 전형, 그러니까 이제 수능으로만 가는 전형이고 수시의 경우에는 학교 성적을 바탕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그런 전형인데요. 저는 정시와 수시 중에서 수시를 압도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니 형제님은 정시로 갔잖아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사실 저도 처음에는 수시를 준비했었어요. 학교 내신을 열심히 잘 받으려고 했었고 수시를 통해서 가려고 했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의 벽에 부딪히고
어쩔 수 없이 정시를 선택한 케이스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정시 자체도 저도 이제 여러 번 시도를 한 이후에 이제 학교를 갔듯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시는 자기 학교 학생들과 경쟁하는 거라면 정시는 전국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경쟁을 하는 거고, 같은 나이의 고3뿐만 아니라 저 같은 재수생이나 뭐 반수생들이랑 경쟁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수시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추천은 드리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형을 꼭 좀 알아보고 선택하고 좀 그쪽 방향으로 이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발표에 대한 내용을 했고요. 이제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는 이제 이겁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꿈을 이루고 저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저희의 본분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출석과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면서 오늘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공부와 신앙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요. 별거 아닌 세미나였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기 있는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도 훗날 이 자리에 와서 후배들에게 공부와 신앙 관련된 조언을 해주는 선배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청출어람이라는 표현 알죠? 예, 무슨 말이죠? 네, 네, 맞아요. 우리 순영이가 이제 순영 형제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강의 세미나를 진행하게 될 거를 사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계획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때에 또 이렇게 사람을 세워주셔서 또 그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생님들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들을 대신 잘 전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네요. 저도 막 메모하면서 들었어요. 여러분도 메모하면서 들었나요? 그렇죠. 머릿속에 메모했나요? 이 메모한 내용이 이렇게 나세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기쁘다.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네요. 너무 기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 세 가지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요? 실천할 건가요? 자, 신앙과 공부에서 강조했던 세 가지가 뭐였어요? 우리 강사님이 강조했던 거. 첫 번째 뭐였어요? 예배 출석. 네, 예배 준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가족들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누는 시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거.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봐보세요. 어색하기도 하고 친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사실 영원히 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좀 어색하면 이거 빨리 좀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볼 사람들이에요. 네, 어색하면 되겠어요? 영원히 볼 사람들인데. 네, 그래서 그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간식을 준비했죠. 우리 각 반에서 먹나요? 아, 여기서 먹나요? 아, 네네. 네, 그러면. 네. 선생님이 그럼 잠깐 기도하고,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홍순영 형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이 신앙과 공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등부, 고등부 시절을 겪으면서 본인이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잘 녹여내서 우리 친구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또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순영 형제가 또 청년부에서 또 본인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빛을 발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좀 기억해 주시고 신앙과 공부의 이 줄다리기에서 더 이상 줄다리기 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우선으로 택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발걸음을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연약하고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요동치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 교제하는 친구들에게 위로의 말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가족들 간의 기도 가운데 또 위로를 얻고 선생님들과의 교제 가운데 또 함께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침례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이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음 세대로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굳건하게 세워가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빛을 발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얻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것들을 위해서 오늘 이 세미나가 준비되었사오니 이것이 그냥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모두에게 또 각자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면 바로 잡고 내가 정말 믿음을 택하고 주님을 택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 시간을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